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충전기 좀 갖다 달라고, 충전기.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이번에 가기 전에 노트북 가지고 오고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좀 가져달라고, 충전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얘기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 5초도. 5초도 안 걸리 얘기를. 전화를 몇 통을 하냐고요, 몇 통을. 야, 임마. 근데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아이고. 아유, 그래.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죽을 죄를 졌어. 전화지 끄는 거가 그렇게 엄마를 닥달을 해? 이래서 자식 새끼 낳아봤자 헛거야. 아유, 됐어. 네 이모네 안 가. 너도 가지 마. 끊어. 엄마. 엄마. 아, 죽겠네, 이거지. 엄마. 좋지. 아, 엄마. 아, 어머. 내 얘기 좀 끝까지 들으라고. 제발 엄마 할 말만 하고 끊지 말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전화통화하다가 속이 터져서 그만. 조심해. 이번에는 정말 어떤 나의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날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날이라고 저는 정말 난 정말 얼마 만에 해보는 소개팅인지 모르겠고 너무 떨려서 그 카페 와서 지금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뭐 일찍은 와서 좀 대준비도 하고. 근데 수정 씨 어떤 스타일이냐? 엄청 귀여운 스타일. 웃을 때는 진짜 임수정이랑 똑같다니까. 그렇게까지 안 예뻐도 되는데. 하여튼 너뿐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이거 나중에 잘 되면 보시려던. 고마워.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아니. 아니 뭐가 이쪽으로 다가오려고 그러지? 일로 와. 아니 아닐 거야. 일로 이쪽으로 와. 너 일단 끊어봐 이씨. 야 끊어 빨리. 혹시 오늘 소개팅 하시기로 한 분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투덩이라고 해요. 제가 너무 배우 임초정이랑 닮아서 놀라셨죠? 나한테 그래요. 너 어디 가세요? 가자. 여기 가세요? 바람 좀 쐬러 갔다 올게요. 여기 같이 가요. 어디갔지? 진짜 사랑해요. 임수정. 임수정 닮았다면서. 귀엽다면서. 임수정. 이름만 임수정. 내가 다시는 소개팅 안 하나 봐. 야, 이 개오! 막! 네가 친구냐! 야, 이 개! 야! 임수정 닮았다면서!